숫자 33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인간이 모르는 진리를 깨우쳐 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야의 종소리 33번, 독립선언서 대표 33인, 불교에서는 천상에 33개의 하늘이 있고, 기독교에서는 33은 언약, 약속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렇듯 숫자 완성수라고 하는 숫자 33의 비밀과 이치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의 조물은 3이란 숫자로 완성수를 이루거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로 변혁을 일으키고 팽창이 되고 응축을 하고, 그리고 완성을 하고 또 뻗어나가고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다. 그러면 33이라는 건 3은 팽창의 기운이고 양의 기운인데, 3이 하나 더 붙은 건더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 3 하나를 더 붙인 겁니다. 자, 크게 알림을 할때딱세 번만 해도 되는데, 세번 하면 너무 작지요? 그러면 33 하면 우리 국민들 다 들을 수 있죠? 33번 종을 치면.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33으로 33번 종을 치는 것이고, 330번을 하면 너무 많지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33이 나왔고, 그러면 근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1, 3은 천지인, 삼기를 뜻하고, 뒤에 33, 또 3은 바로 이 역사는 모든 것이 3으로 변화되고 일어난다. 3으로 응축되었다가 팽창하고, 응축되었다가 팽창하고. 그러면 응축팽창이란 말은 짝수는 응축이에요. 홀수는 팽창이야. 자, 부부가 만나면 응축된 거예요. 만났죠? 자, 남편 부인이야? 자, 부부가 딱 만나. 만나면 응축이지. 여기서 하나가 딱 아이가 태어나. 그럼 또 팽창이지. 아이가 또 저 결혼을 해. 또 응축. 또 손자를 낳아. 그럼 팽창. 이런 삼이라는 건 응축팽창을 뜻하는 수예요. 또 삼은 움직이는 에너지예요. 팔이 하나, 둘, 세 마디가 있음으로써 포크레인 중장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손가락도 세 마디가 있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은 변화의 숫자이면서 안정의 숫자이면서 그 팽창의 숫자이다. 그래서 1차 삼은 천지인 삼기를 뜻하고, 2차 삼은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팽창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3, 3을 합친 건 3의 하나로서 변화를 일으키고 큰 역사를 하기에 부족할 때 3을 하나 더 붙여서 3, 3을 하면 큰 대업을 이루어 나가거나 변화를 일으키거나 상징성을 만들 때 의미가 있어서 3, 3을 붙인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행사할 때종세 번만 쳐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1년을 깨울 때는 330번은 너무 많으니까 33번. 그리고 또뭐 부처님 뭐 아까 뭐라고 했지? 불교에서 뭐라고 했잖아. 네, 천상의 문이 33개가 있다고. 삼천대천이란 말 들어봤죠? 33개가 아니라 삼천대천이 있어요. 누가 33개라 그래? 응? 그래서 삼천대천이 있고, 보세요. 물론 33의 뭐 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삼자로 삼천대천도 있다. 그리고 뭐 기독교에 말하는 무슨 약속의 숫자, 그건 기독교 방식으로 해석한 거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응? 아니,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네. 모르는 걸 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모른다고 답을 드리느냐?
기독교 방식으로 33을 약속의 숫자라고 상징적으로 정해놓은 건 기독교 방식이거든. 기독교 방식으로 그렇게 묶어놓고 해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할 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내 말이 정답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단 제가 추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추리. 천지인의 기운이 바로 움직이는 변화라고 했죠. 천지인의 기운이 움직이는 변화. 그리고 천지인의 이 삼기는 또 팽창해놓지고 모든 걸 이렇게 변화시켜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바로 33은 아주 천지인의 기운을 받아서 천지인 이 3단계 법칙으로 우리가 좋은 역사를 이루는 언약을 하자. 팽창 에너지로서 변화 에너지로서 약속을 하면 우리는 큰 대업을 이룰 수 있으니 33의 숫자로서 어떤 약속을 하고 큰 대업을 이루어 가자.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이 33이란 변화의 숫자로서 대업을 이루어 가자. 이렇게 상징성을 만들어서 약속의 의미가 담긴 숫자라고 그 기독교에서 만들었다는 생각은 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냥 모르면서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추리로서 해석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33은 성명학 수리에서도 좋은 숫자입니다. 성명학 수리에서도 좋은 숫자고 천지인 3기를 뜻하면서 바로 모든 에너지가 3기로 변화, 변혁을 일으키는데 3, 3이 만나면 더 큰 에너지로 움직인다는 뜻으로 3, 3 기운으로서 썼던 것뿐이지 3, 3의 기운으로서 상징적인 걸 만들어서 쓴 것이지 3, 3이 절대적인 숫자라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7로 역사를 만들어 쓸 수도 있고 보세요. 9라는 숫자로 역사를 만들어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바로 33은 천지인의 기운이고 팽창의 기운이기 때문에 좋은 숫자로서 33이라는 종을 치고 33이라는 사람을 모여서 역사를 만들고 독립선언문도 만들고 어떤 상징적으로 좋은 숫자로서 역사를 만들어 나갈 뿐이지 이 숫자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단지 좋은 숫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숫자의 의미를 담아서 쓸 뿐이다. 좋은 숫자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좋은 숫자를 상징성으로 만들어서 쓸 뿐이다. 하나만 그러면 제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도원대학당에서 우리는 7월 7석을 상징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7자를 하나 상징성으로 만들어서 우리 77이니 무엇을 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의미가 담겨지는 거죠. 그리고 5자로 해가지고 우리 5명이 조직을 짜서 어떤 일을 해보자 아니면 55이니 어떤 일을 해보자 또 우리도 33인이 조직을 짜서 어떤 일을 추진해보자 이렇게 상징적 좋은 숫자로서 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33이라는 건 우리가 방편으로 좋은 숫자를 받아들여서 쓸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방편으로 좋은 숫자를 운영하고 쓸 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